네, 강준구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고생 많으시죠? 네. 예. 거기 사무실인가요? 지금 출근하셨나요? 예, 제가 좀 오늘, 예, 이 아침 인터뷰 때문에, 예, 사무실에 좀 일찍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11시까지 방송하는 거 제가 봤는데 11시인가요? 예, 11시 늦게까지. 방송 끝나고 또, 아무튼 새벽 한 2시 가까이 또 하루 정리하고 앞으로 또 계획 논의하느라고 쭉, 예, 들어갔습니다. 어제 상황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어느 정도였어요? 어제 상황이요? 저희들이 보긴 봤습니다만은. 어제 그 상황은 저희 이제 더 탐사에 대해서 사무실과 이제 자택에 대해서 여섯 번째 이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최근 3개월 사이에. 6번씩이나요? 그래서 어제는 저희 더 탐사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저희 기자들 자택에 동시에 압수수색이 실시가 됐고요. 저희는 뭐 나름대로는 대비를 좀 해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사실은 청담 그 게이트로 압수수색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일단 한동훈 장관 자택 그 저희가 방문 취재한 걸 주거 취재 걸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압수수색에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그게 적시돼 있었습니까? 네, 적시돼 있었어요. 근데 뭐 경찰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청담 게이트보다는 한동훈 자택 방문으로 수사의 물꼬를 터서, 예, 저희를 조금, 그것이 좀 여러모리 하는데 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청담 한동훈 게이트, 장관 자택을 이제 방문 취재하셨을 때, 예. 다른 언론에서 상당히 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많이 한것 같더라고요. 실제하고 달리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개 이제 그 경고장을 날려야 하나 싶은데요. 뭐 민주당 패널도 이제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이 방문 취재의 이제 핵심은 이제 두 가지일 텐데,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가 도어락 잠금 해제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쓰거든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게 초인종을 한번 눌렀는데, 그게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아, 이 초인종 이게 아닌가 해서 다른 거를 한번 눌러본 것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쟁점은 이제 저희가 그 보복 취재 목적으로 주거 침입을 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어제 경찰에서 제 차량 블랙박스를 압수해 갔고요. 어제 경찰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그 차량 안에서 그 현장 취재하는 그러니까 수서 경찰서에 이제 저희 그 피재 기자에 대해서 압수수색했었던 이제 수서 경찰서에 항의 방문하러 갔다가 그 점심을 먹으러 가는 자리에서 아, 이 근처에 한동훈 장관 집이 있네. 그러면 여기를 한번 청담 게이트도 그렇고 이렇게 취재 기자에 대해서 이렇게 스토킹으로 막 고소하고 이런 게 법무장관으로 과연 온당한 처사냐 한번 물어보자, 물어나 보자.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사실은 이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취재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뭐 제가 한번 그 압수수색 당한 기자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막 굉장히 보복성으로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그 뒤에 이제 제가 했던 얘기, 그러니까 뭐 제가 취재를 하러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신사적으로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뭐 취재를 하는 목적으로 접근을 한 거지,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러 가면서 그걸 생중계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예. 자, 그렇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도 나름대로 이제 CCTV를 다 확보를 했을 거거든요. 저희가 그 한동훈 장관 집에 접근하는 과정을. 그런데도 어제 압수수색 나와서 추가적인 이거 영상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자기들이 확보한 영상만을 가지고는 그 저희가 주거의 평온성을 좀 해쳤다라고 객관적인 양태가 예, 드러난 양태가 주거의 평온성을 해쳤다라고 보는 것이 본인들이 볼 때는 좀 입증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 예, 아파트 그러니까 단지를 들어간 게 주거 침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요?
일단은 제가 한동훈 장관 집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공용 현관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서 갔기 때문에 뭐 공용 현관도 일단 그 입주 거주민들 그 객관적인 양태가 네. 예를 들면 뭐 비밀번호 키를 뭐 저희가 뭐 공용 현관에 왜 비밀번호 키 요즘 많이 달려 있잖아요. 예. 비밀번호 키를 뭐 임의로 해제하고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진입 과정에서 경비원들하고 몸싸움이 어, 그렇죠. 있었다든지 뭐 이런 명시적인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해서 우리가 진입을 시도했다면 그건 주거의 평온성을 해쳤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 타워 팰리스가 저는 진짜 의외였어요. 그게 타워 팰리스는 그냥 그 개방형 현관이더라고요. 어, 그래요? 예, 이게 비밀번호 키를 켜고 눌러. 저도 놀랐어요.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진입을 할 때는 그냥 네. 대충 현관 앞에서 막혀서 그냥 경비원들 그냥 아니면 그 인터폰을 통해서 그냥 그 시도 그렇게 거기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네. 의외로 현관이 그냥 터져 있었던 개방형 거군요. 현관이었고, 네. 엘리베이터는 다만 이제 카드키를 대는 예, 엘리베이터였는데, 입주민이 저희를 보더니 저희가 뭐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머뭇머뭇하니까 그냥, 아, 제가 눌러드릴게요. 라면서 카드키를 눌러서 또 본인이, 몇층 가세요? 그래서 6층이라고 얘기하니까 6층도 그래요? 눌러주시고, 그래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용 현관, 개방형 공용 현관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것, 이걸로는 이 경찰도 사실은 이걸 주거 침입이라고 판단하기가 좀, 그래서 아예 영장 범죄 사실에 보게 되면은 네. 엘리베이터 부분들은 전혀 언급이 안돼 있고요. 그냥 공용 현관 부분들도 그 입주민을 따라 들어가 뭐 이런 네. 표현을 썼거든요. 입주민들을 따라 들어간 게 개방형 현관 입주민 따라 들어간 게 어떻게 주거 침입이 됩니까? 예, 어이가 예를 없군요. 들면 예, 경비원들을 속이고 또는 네.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몰래 들어가 이런 정도가 되면 모르겠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주거 침입으로 엮어 놓을 수 있는 것은 네. 저희가 한동훈 장관 집 앞에서 도어락을 잠금 해제 시도했다. 거기에 목을 매고 있는데 그게 지금 확보한 CCTV 상으로는 잘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다른 각도에서 영상이 없나라고 본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결국은 저희는 이 도어락 잠금 해제가 아니고 초인종을 그냥 그 옆에 있던 게 이게 초인종인가를 한번더 눌러본 겁니다, 저희가. 거기는 네. 초인종 눌러도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거 침입 범죄가 성립이 안 되면 보복 범죄라고 하는 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아마도 어제 압수수색을 나온 뭐 경찰들도 그렇고 다들 네. 저희도 뭐 굉장히 참 마음이 참담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저희보다 아마 압수수색 나온 그 경찰관들이 더 마음이 참담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전 이런 강민국 기자께서 보실게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도 아니고요. 찾아간 네. 건데, 취재하려고. 그런데 네.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나온 이유가 특히 이제 한 장관이 얘기한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고소고발한 그렇죠. 지가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덧담사는 언론을? 제가 볼 때는 네. 결국은 이 청담동 그 게이트에 대해서 다른 모든 레거시 언론들은 지금 다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지금 단정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만 유일하게 청담 게이트는 아직 진실이 가려지지 않았다라고 취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덧탐사에 입을 막거나 아니면 덧탐사는 굉장히 무책임한 보도를 하는 그 황색 언론이라고 하는 낙인을 확실하게 좀 찍자라고 하는 그 네. 좀 흠집내기 예. 네. 주거 침입과 관련된 저희가 이제 뭐 다른 건에서도 지금 주거 침입으로 고소된 게 있으니까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뭐 예. 다시 이제 뭐 구속영장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청구해서 아예 이제 저희들을 이제 그 감옥에 가두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입을 막으려고 또 취재를 못하게 손과 발을 묶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까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저희는 의심을 해봅니다. 아, 이거 뭐 감옥에 가둘라 그러면 뭐 형사 사건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사 사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관련 형사 사건 사건이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고소고발된 게 많습니다. 많아요. 많은데, 예. 그런데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그 진짜 자기가 네. 그 청담동 그 술자리에 간게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 그걸로 정면 승부해야 돼요, 본인이. 아, 뭐 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거는 거 지금 직을 건다고 자꾸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실 게 아니고, 네. 청남동 술자리, 심야 술자리 있을 당시에 그 자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 그렇지, 예. 알리바이를 사실 언론에 대면, 아, 저희 더 탐사가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보도가 전부 다다그저 다, 다 허황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길을 두고 계속 저기 그 한동훈 장관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 근데 강 기자님, 그 윤석열 네. 대통령은 자기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 보기 때문에 새벽 3시까지 거기 있을 리가 없었다. 그리고 네네. 한동훈 장관도 윤 대통령이 술 먹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 2차까지 갈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네네. 그랬는데, 네. 그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어제 저희가 이미 이제 토요일 날그 첼리스트를 직접 만났다, 6시간 만났다는 얘기를 어제 예, 방송했잖아요. 봤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압수수색하는 와중에 이제 저희 권지현 기자가 또 네. 변호사하고 같이 첼리스트를 3자 면담을 했어요. 아, 그래서 예. 토요일 날 6시간 만나서는 사실 한동훈 그다음에 윤석열 두 사람을 술자리에서 봤다라고 하는 걸 사실상 다 인정을 했어요.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어제 저희 압수수색하는 걸 지켜보고 보면서 진행된 3자 면담에서는 다시 살짝 말을 바꾸긴 했는데, 저희는 어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조각 퍼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첼리스트의 진술을 가지고 이 사건을 실체가 없는 네. 걸로 덮을 수는 저는 이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 네, 일단은 네. 어제하고 오늘, 그러니까 토요일이라고 어제 저희 이제 압수수색,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10억의 손배소를 건 그런 굉장히 긴장된 상황에서 첼리스트가 얘기를 했는데도 네. 바꾸지 않은 얘기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직 공개 안된 바꾸지 거군요, 않은 얘기. 그건. 아니, 그러니까 어제 다 방송 나왔기 아, 때문에 네. 예를 든다면 김은겸 의원이 최초로 이 질의를 했을 당시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가 너무 아찔해서 그 오빠한테 네. 현장을 가보라고 얘기했고, 오빠가 현장에 가본 결과 뭐 CCTV나 이런 거네 증언을 뒷받침해 줄 물증이 아무것도 없다. 네.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는 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사실은 네. 지난 토요일 인터뷰나 어저께 저희 인터뷰에서도 또 동일하게 유지를 했어요. 아.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과연 왜이 첼리스트가 네. 24일 날 김의겸 의원의 질의를 보고 만약에 자기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 얘기한다면 오빠한테 현장을 가보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예, 물론 이제 어제 인터뷰에서는 자기는 윤석열 한동훈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이세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서워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빠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던 거다, 현장을 가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럴 때는 그건 개연성이 많이 떨어지죠. 네. 강 기자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토요일 전에는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그 첼리스트의 남자친구죠, 전 남자친구. 그 녹취록이 공개되고 또 국회에서 김기겸 의원이 그걸 틀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인데 더 탐사해서 다시 또 보강 취재를 해서 첼리스트를 직접 만나신 거네요, 그죠? 만났습니다. 예, 6시간 동안 토요일날 만나시고 또 어제 또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쪽에서 얘기하는 대로 허황되고 무슨 뭐 음모를 하고 조작을 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게이 만났다는 사실 팩트 자체에서도 중요한 거로 뭐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6시간 저희가 그 녹취록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는 네. 첼리스트는 분명히 윤석열 한동훈을 봤지만 아, 예. 그걸 뒷받침할 증거는 지금 없고, 그래서 자기가 본 사실이 그대로 얘기하는 건 너무 지금 두렵다.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자기가 가장 지금 현재 안전하게 변호사가 짜준 대로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방법은 차라리 자기가 억울하지만 그냥 거짓말쟁이가 되는 게 낫다. 네, 이런 취지로 6시간의 녹취, 저게 토요일 날 인터뷰에서는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그런데 과연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한다면 왜 24일 날첫 번째 국정조사장에서, 국정감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오빠한테 현장을 가보라고 했겠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청담동 술자리에
태극기 배지, 네네네네. 배지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거긴 자리 성격상 국민의힘이겠죠. 그렇겠죠. 의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전국.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지난 토요일 날 인터뷰, 어제 인터뷰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상황 설명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청담동 술자리의 진실을 알고 있는 또 다른 목격자가 등장한 겁니다. 예, 의원입니다. 예, 아니, 의원이 있어서. 그렇다면 강 기자님, 그 첼리스트를 조사하고 수사하고 더 탐사를 압수수색할 게 아니라, 그 지금 떠오른 국회의원, 또 한동훈 장관, 또그 이세창 씨, 또 그 청담동 바, 이 부분을 경찰에서 수색하고 조사하고 그래야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지금 이제 첼리스트하고 그다음에 첼리스트하고 통화를 했었던 전 남자친구의 핸드폰은 압수수색해서 경찰이 다 포렌식 작업을 거의 다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수사를 종결짓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한테는 아직 소환 통보도 없었어요. 오. 예, 이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경찰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미 결론은 내놨는데 그 내놓은 결론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다 보니까 너무 빈대가 많아요, 지금.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을 덮는데 경찰이나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 가장 기대했었던 첼리스트의 증언은 무너진 겁니다. 첼리스트는 저희 토요일 날 6시간 녹취 과정에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됐던 것과 달리 본인이 청담동 그 술자리에서 한동훈, 윤석열 본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다만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너무 두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뿐이고 그래서 최소한 이제 첼리스트의 증언을 가지고 그것은 다 내가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이 사건은 허무 맹랑한 날조국이다, 뭐 허위로 드러났다 이런 표현을 이제 써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양심이 있는 언론이라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이 사건을 종결을 지으려면은요 한동훈 장관이 자기 스스로 알리바이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10억 원 손배소 고소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경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저희를 고소했기 때문에 그 공정한 수사를 하려면 한동훈 장관 집 주변에 CCTV를 압수수색해서 그렇지. 한동훈 장관이 7월 19일, 20일 그 당시에 몇 시에 귀가를 했는지 그렇죠. 그 시각을 특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알리바이를 경찰이 저는 강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또는 한동훈 장관한테 이미 제출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저희 그 최초에 자기네 그 자택 주변에 취재하던 저희 그 기자를 막내 기자를 스토킹으로 고소할 때그 주변에 있었던 상당히 많은 CCTV와 본인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취재 그 기자의 동선을 파악하는데 제출된 CCTV와 블랙박스는 거꾸로 한동훈 장관이 7월 20일 날그 본인이 집에 몇 시에 귀가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다 중요한 증거예요. 그러네요. 이 마음만 먹으면 그걸 또 동일하게 활용해서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10억 손배소 형사 고소했다. 이 얘기만 미칠 뿐이지 정작 자신의 알리바이를 얘기 안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런 스탠스는 사건 청담동 술자리를 덮지 못할 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의혹을 부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더탐사에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취재해 나갈 것이고 어떻게 싸울 생각인지 간단하게 마지막 정리할까요? 저희는 이제 어제 기점으로 제가 다 퍼즐이 어느 정도 맞춰졌다고 보고, 워낙 한동훈 장관이 그, 뭐 자기 직을 걸겠다, 또뭐 10억의 손배소, 그리고 저는 고소를 못할 거라고 봤는데, 고소를 하면서, 약간의, 혹시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닌가 고민했었는데, 어제 저희가 취재한 결과로는, 물론 우리도 100%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나, 취재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적어도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우리의 취재는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공연한 의혹을 부풀리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되기 전까지 취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언론의 사명입니다. 실체적인 어떤 거냐 상관없이. 그리고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이제 새롭게 목격자가 지금 한 명이 국회의원이 한 명이 더 있었다라고 하는 글쎄 사실이 말이에요. 네. 확인됐죠. 전직인지 현직인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은 됐고요. 김앤장 네. 변호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제가 지금은 당장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단서들, 네. 특히 장소도 상당히 특정이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언론들에서 저희를 이제 공격할 때 많이 했었던 게 네. 정작 직접 목격자인 첼리스트를 네. 상대로 인터뷰도 하지 않고 또 장소도 특정되지 않은 채이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공격을 많이 했죠. 네. 우선 첼리스트는 저희가 무려 두 차례에 걸쳐 10시간에 걸쳐서 만났습니다. 글쎄 이제 말이에요. 충분히 얘기 다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장소도 지금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첼리스트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특정을 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한 취재,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목격자인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원도 실명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단서를 이제 확보를 했고요. 네. 네, 이제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네. 한동훈 장관이 거꾸로 공경에 처할 겁니다. 첼리스트의 뒤에 숨어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짓은 이제 하기 어려울 거로 저희는. 그게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 김현장 변호사들하고 그런 술자리를 가졌다는 거 굉장히 중대한 사실 중에 하나죠,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 일단은 청담동 술자리 자체를 간 적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네네. 한동훈 장관은 이미 국회에서 이제 위증죄로 가는 거고요. 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공직자의 덕목인 신뢰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본인이 그냥 국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한거 아닙니까? 네. 술자리 간 사실 자체가 드러나면 네. 한동훈 장관은 뭐 본인의 직뿐만 아니고 예. 형사처벌까지 네. 감안해야 되고 뭐 이후 본인의 무슨 정치적인 생명 이런 건 다 끝나는 거죠. 네. 본인 말대로 진짜 본인의 직이 아니고 본인의 모든 걸다 본인의 모든 걸뿐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권의 운명까지 다 걸고 위험한 도박을 한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위험한 도박은 뭐 아직까지 저희가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으나 네. 적어도 저희 언론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좀 시간이 더 있으면 우리 강 기자님하고 더 얘기를 나눌 텐데요. 저희들 또 진행되는 거 보고 말이죠. 저희들이 또, 강 기자님 스튜디오 모시거나 아니면은, 인터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저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지금 파이팅, 더탐사 파이팅, 또 강진국 기자 파이팅이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또 제대로 된 언론으로서 한국 언론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강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